유원 시티도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요 앞에 이 앞에 쪽이 뭐 유원 시티 핵심 지구라는데 핵심 지구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백 몇십 층짜리 그 랜드마크를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무산됐나봐요. 뭘 짓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그리고 이쪽 뒤에 시청은 뭐 한 20분, 30분, 25분이면 가는 거죠. 저 서울역 시청은 이런 데는. 여의도가 그 정도 걸리니까. 그리고 강남도 얼마 안 걸려요. 왜 그러는 왜 그러는 거야 이 양반이. 아 양심이 있어야지 이것이. 아 조그만 그 양산에 어? 그 문재인이 대기업 아니에요. 아 대기업이 그 책방을 열면 골목 책방들 다 어떻게라고. 야 이거 참. 아 골목에 있는 책방들 다 망하는 거지 뭐. 그러면 대기업이 뜻 들어가 있는데. 아, 좀, 빈집 맙시다, 좀, 인간적으로. 아, 같이 좀 먹고 살자고, 좀. 아, 낯설 먹어가지고, 아,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럴까? 아이씨, 어쨌든. 참네, 씨. 근데, 텔레비나 하는 거 보니까 완전 죽을 때 다 된 것 같더라고, 이 양반이. 근데 이 양반이 먼저 죽으면 안 돼. 가더라도 우리 숙이 누나가 좀 먼저 가야지. 근데 간다는 또 순서가 없단 말이야. 누가 갈지 몰라. 근데 이 양반이 먼저 가면은 숙이 누나가 저기를 다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 뭐야 그 연금을. 그러니까 안 돼. 제인 여성은 좀 오래 살아야 돼. 그리고
가는 거는 수기 누나가 뭐 어떻게든 일찍 가든가 말든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 그걸 누가 하냐고 씨. 아이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아직 갈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말고 둘 다 어떻게 해가지고 저 국립대학에 저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아이 경희대에서 국립대학 가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서울대급인데? 그리고 이 저 내보니까 아 부산 경상도 부산 빨갱이 새끼들 어저께 부산 의회에서 지의회인가 거기서 또 뭐 후쿠시마 그 완전 그 뭐야 그 오염수를 이제 6월달부터 뭐 작업해가지고 이제 방류를 한다고 그러죠 일본에서. 그러니까 무슨 성명서 같은 걸 냈나 봐요. 야 이 새끼들아 부산 앞바다로 오지도 않아 이 개새끼들아. 이 새끼들은 뭐 해가지고 이거 분명히 또 그 부산도 요즘은 저 국민의힘이 이제 많이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거 민주당 빨갱이 새끼들이 이거 방류한다고 뭐 기가 쓰고 저기 할 거니까 우리 민주 성명서 같은 거 내고 결의안 같은 거 내가지고 어? 먼저 저기 한번 보여주자 이랬을 것 같아. 야 시탱구리들아 그건 부산 앞바다로 가 니네가 성명서를 내야 할 게 아니라 시탱구리들아 저 미국 저 캘리포니아주 하원이나 뭐 이런 데서 저기를 내야 돼 이 새끼들아. 그게 거기로 오지도 않아 부산 앞바다로 개새끼들아. 저도 이 새끼들이 뭐 시팔놈들이 지리 시간에 졸았어. 지리를 안 배웠어. 해류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나 봐 이 시탱이들. 존만한 새끼들이. 그러니까 빨갱이 니들도 빨갱이 이런 소리 듣는 거야 이 새끼들아. 그냥 무조건 해가지고 한번 완장 차고 저거 죽창 들고 설쳐 깃발 들고 그게 개새끼들아. 걔네들이 풀면 저쪽 알래스크로 해가지고 저쪽 어? 저 미국 저 서부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남태평양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뉴질랜드 호주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 이 새끼야. 그게 아니면 저쪽 인도양 저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그게 어떻게 가가지고 팍 꺾어가지고 중국 이기는 대로 오냐고. 방송국 이 빨갱이 새끼들도 해가지고 그거 하면 뭐 일본 오염수 오염수 그러면 그 관계고 한국 중국에서 지랄을 떤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야 한국하고 이 시팔놈들아 중국은 관계국이 아니야 이 개새끼들아. 미국이 절대 최우선 관계국이지 개 시팽이들아. 이 개새끼들이 아주 국민 알기를 개 조수를 알아 이 시팽이들. 이 새끼들은 안 돼. 오늘은 또 뉴스를 또 봤더니 저 춘천에 무슨 송곡대학인가 뭐 그런 데가 있나 봐요. 약 400m 시속 30km 그래가지고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송곡대학에 뭐 직원 하나가 이제 저거 퇴사를 하는데 아 그 대학에서 해가지고 뭐 이메일 비번을 바꿔가지고 뭐 열람을 했대나 뭐 어쨌다나 해가지고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그 뉴스 한 꼭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팔놈들은 아니 자녀 화면에 다 송곡대학이라 나와. 그리고 또 해가지고 관계자의 송곡대학 관계자 이렇게 나오는데 방송하는 앵커 새끼는 춘천의 모 대학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 시탱이들아 그러면 송곡대학을 가리고 모 대학이라고 그래. 이 존많은 새끼들아. 아 나 이 새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 제17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 자장면 잔치 행사 있겠습니다. 주간 성남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식사오 아 석사오 석사오 성남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석사모. 아 이름 좋다. 어르신들 짜장면 드린답니다. 아이 구름이 멋있다. 네? 뷰티풀해요. 아이 스바라시네. 기레이 아이 기레이지. 하우칸 하우칸 잠시 후 시속 아이. 30km 신호 칸칸 과속 주의.
연예인 걱정할 필요 없다. 걔들은 다 먹고 산다. 너나 잘해 이 새끼야. 알겠습니다. 아, 왜 바람 뒤지게 많이 불어요.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감기 안 걸릴게. 어디 그 주위에서 버블로 어디 공원에 애들이 뭐 9시 10시면은 못 오게 접근 금지를 해놓으니까 그 SNS에 몇 시에 모이자 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막 차 부시고 차 그냥 불태우고 막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그 자료만 보니까 다 시커먼 애들이야. 아, 미국도 시커먼 애들 때문에 하는데 확실히 그게 속이지를 못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미국은 시커먼 애들 때문에 문제고, 우리는 저쪽 애들, 이쪽 애들은 양적인 문제고. 아유, 어쩔 수가 없어. 속이지를 못해. 그것도 똑같아. 삼국 통일을 잘못했어. 그냥 아예 삼국 시대로 가자, 돌아가자. 응? 고백 하자, 고백. 아이씨. 고백투 쓰리 킹덤 가자. 쓰리 킹덤으로. 부지 마세요 JDJ. 그래도 이쪽이 시팽이들은 그냥 삼천 국리하고 그냥 뭐 하나 치고 이러고 놀고
아유, 저쪽에선 이 애새끼들이 해가지고 그냥 뭐 해가지고 어? 어? 뭐야 그때도 그게 많았다는 거 아니야? 동성거 시위가? 아이 싸튼이 같은 새끼들 그게 하는 그 새끼들 아니야? 거기가? 화장하고? 아유 오늘 날씨 좋다. 아이 구름이 멋있다. 산 같다. 산 같아. 히말라야 산 같다. 아 히말라야나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야구, DJ 아이 DJ 그러니까 또 이씨 어? 승상이 생각나네. 저쪽 승상. 아유 참 승상이 이것들이. 아유 야이 승상아